VN 퀴즈. 퀴즈는 퀴즈죠. 어떻게 써죠? 이제 쓰는 법? 기억이 안 나면 손가락으로 써보세요. 응? T. P 누구야? Q. 아 Q 누구야? 나 알파벳 이름 모르죠, 아직도. Q. 가 아니고 Z. 그다음 이불은 이거 소리부터 내세요. 퀼트 쓰는 법. 모르겠고, 그다음에 조용한 quiet 쓰는 법. 모르겠고, 단지 ring 쓰는 법. RING 그다음에 태양 sun sun 쓰는 법. SUN 빨간 red red 쓰는 법. RED 바다 SEA sea 쓰는 법. SEA 오케이, 좋고요. 그다음에 로봇은 로봇 쓰는 법. ROD 아이 또 BD 헷갈리고 알파벳 모르는 것도 있고. 준호야 B 오 T 그렇죠. 그다음 여왕 퀸 쓰는 법. Q Q Q Q Q U M I E E E E F 이게 맞았고요. 그다음에 비 비오다 Rain rain 쓰는 법. R A I N 오케이, 좋고요. 그다음에 앉다 Sit sit 쓰는 법. S E T 아 E E 아아 그거 맞아? 아 그거 아니에요 I 아니에요 틀렸고요. 모르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다음에 모래 Sand sand 쓰는 법. S A N 아따 오래 걸렸다. 오케이, 그래서 이불은 퀼트 어떻게 써요? 퀼트는 소리와 글자가 기억이 안 났죠. 그다음에 조용한 소리부터, 항상 소리부터 quiet 쓰는 법. Q I O 과이어트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quiet, quilt, sit 이런 것들. 오케이. 자, 근데 이거 보여요. 선생님이 뭘 보여주고 싶을까? 큐는 혼자 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항상 뮤랑 같이 다니고요. 큐유가 힘을 합쳐서 무슨 소리 한다? 쿵 소리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보다 틀린 건 줄었는데, 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중간중간 아직도 B하고 D하고 헷갈리고 Q의 이름을 모른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고쳐주세요. 네, 오늘 틀린 것들 선생님이 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번엔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Yeah. 오케이. 오, 열심히 썼네. 소리 내면서 썼어요? 오케이.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소리 내서 말하기도 해야 돼요.